준호준호님의 얼굴을 평가해 주세요. 아, 바로 앞에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오늘 랩코 사장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랩탈 코리아 운영하고 있는 조우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오늘 랩탈 코리아 수입이 있어서 촬영처 왔는데요. 아, 온 김에 간단하게 우리 랩타이 코리아에게 궁금한 점, 우리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댓글로 달아달라고 부탁해 드렸어요. 이제 댓글이 좀 달렸거든요. 간단하게 댓글 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한 그래도 한 30개, 거의 약 30개 정도 댓글이 달렸는데, 정말 이상한 댓글도 좀 있고, 그런 거 좀. 그런 거 스킵 좀 해주시면. 리키 베이비들을 이번 랩쇼 때 볼 수 있을까요? 리키가 너무 키우고 싶은데, 뭐, 로컬별로 알고 싶어요. 네, 리키 베이비 오늘 랩탈쇼 때 데려갈 거고요. 아마 분양도 할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이벤트식으로 한번 분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프가 다양하게 있나요? 로컬은 로컬. 네, 저희 그래도 리키 한 150마리 좀 넘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번식해서 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키도 로컬이 얼마나 있어요? 리키도 제가 알기로는 로컬이 한 10가지 정도? 좀 더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개체는? 아끼는 개체요? 시루 좋아해요. 가장 그 저희 시추 키우는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 제일 좋아합니다. 맞춤이 말고 맞춤이 사장님이지만 레테이 코리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녀석은 누구일까요? 몸값이 가장 비싸네요. 이런 앱시 애들도 얘네들도 비싸요. 싱글백 아이들도 아이도 걔도 비싸고. 싱글백은 워낙 고가인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네. 앱시가 그 정도 가격이에요? 앱시도 한 쌍에 한 12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알다브라 비싸요. 알다브라가 훨씬 비쌀 수도 있겠다. 그쵸, 크기가 있으니까. 네. 레타이 코리아는 분양 리스트가 안 올라오는 것 같던데 뭐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많아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동물 먼저 관리하다 보니까 올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뭐 일일이 소매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니 소매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귀찮은 것도 있고. 동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랩타일 코리아를 하기 전에 어떻게 이 건설 과정,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랩타일 코리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이거 파충류 시작 키운 거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 파충류 수입을 하게 됐어요. 워낙 키우고 싶은 게 한국에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네. 직접 수입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좀 넘었는데 수입하다 보니까 그때 동호회분들도 같이 수입 부탁하시고 하셔서 커지고 커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실제로 지금 또 해외에서 유학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 생활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그리고 뭐 파충류랑 연관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이상한 댓글도 하나 있네. 준호준호님의 얼굴을 평가해 주세요. 아, 바로 앞에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면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잘생겼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더 잘생겼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죠. 호그노즈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볼 수 있을까요? 호그노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한 200마리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뱀을 사실 좀 안 맞아가지고 뱀 별로 안 좋아해서 줄이고 있나요? 지금 많이 좀 줄이고 있는 편이에요. 네. 세라투스 한 쌍의 분양가? 세라투스는 한 쌍에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랩타일 코리아 사이트 생물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 있었고요. 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파충류의 골칫덩어리 마이트 제거법이요. 뭐 마이트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이 있네요. 저도 옛날에 마이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는데 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욕해주시면서 이제 그 마이트 관련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많이 쓰셔서 특히 사육장 같은 데 남아있거든요, 마이트들이. 걔네들 이제 약 뿌려서 많이 퇴치하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동물병원 가셔서 마릿수가 적으시다면은 레볼루션이라는 거를 이제 접종하시면은 마이트 박멸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이트가 근데 뱀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데 일반적으로 이제 유입 경로는 이제 뱀이나 아니면 뭐 이제 WC 개체들한테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레게나 뭐 크레 같은 작은 개코들은 발톱으로 이제 없애서 괜찮긴 한데 일반적으로 비어디나 이런 비늘이 큰 도마뱀들은 마이트가 살이 껴서 고생 많이 하시죠. 제가 이제 큰 동물을 안 키워서 전 아직 그렇죠. 경험 못 해봤나 봐요. 비주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 비주류도 좋아하고 주류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파충류.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는? 햄버거 저 맥도날드 그 뭐지? 일구버거인가? 그거 맛없던데? 아, 저 그거 좋아해요. 나필 개코 브리딩도 혹시 성공하셨나요?
나태 개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번식했던 거. 아, 고등학교 때 10대 때. 네, 옛날에 키웠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네. 파충류 수입을 하는 방법, 아 이거는 조금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죠. 수입 방법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오, 영어 공부 일단 열심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지류나 양서류도 많이 있나요? 저희 절지류는 없고요. 이제 양서류는 조금씩 수입하고 있습니다. 타란툴라는 없죠? 네, 타란툴라는 안 키우고 있습니다. 페트엘 있나요? 네, 페트엘 있고 많이 있어요. 100마리 넘어요. 페트엘 100마리 이상. 파충류만이 가진 매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 개, 고양이랑 다른 파충류만의 매력, 개, 고양이 같은 대중적인 애완동물 말고 파충류를 키우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옛날에 그 파충류 홍보대사분 중에서 아웃사이더 분이 얘기하셨는데, 파충류는 이제 약간 사랑을 그렇게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동물들한테. 사랑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동물들은 아니어서 이제 부담 없이 좀 키우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막 징그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키우시다 보면 정도 될 수 있고, TV에서나 보던 동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동물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내가 직접 키울 수 있고 같이 교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가골 개코를 키우고 싶은데 제일 저렴한 게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가골 개코가 요즘은 좀 금액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샵마다 분양가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근처에 있는 샵에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이 정도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랩타일 코리아 수입 영상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랩타일 코리아에서 우리 조우석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